혹시 뭐가 나오면 어떡하지? 그렇지. 혹시 나왔다, 내가 조금이라도 편들다가 나까지 그러면 좆되잖아. 그러니까 가장 맵시 있게 나가는 방법은 사퇴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비겁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누가 말 못해, 그런 거. 그런데 그 주장은 아주 깊숙이 들어가 보면 나는 우리 편이라고 편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 혹시 내가 그 사람 편을 들었다가 나도 망가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그리고 자기는 합리적이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것이 우리 쪽 편에 피해가 올까 빨리 끊고 싶은 마음. 이게 다 비겁한 마음들이거든요. 제가 한명숙 총리. 쪼잔한 마음이에요. 한명숙 총리. 간대긴 잡아가지고. 한명숙 총리. 간대긴 잡아가지고. 한명숙 총리. 간대긴 잡아가지고. 정치적인 건데, 저는 네. 광로연 교육감 사건 이번에 돈 왔다 갔다 한 문제. 네. 뭐, 해석하기 나름인데, 일단은요, 이제, 또, 노 대통령 때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일단,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무죄 추정의 원칙. 제 말이 그겁니다. 예, 그거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벌써 뭐, 물러나라 사퇴하라 하기 전에. 아니, 그 진보 매체가 더해요, 더. 이럴 예. 때는. 원래 진보가 확 가는 순서가 이럽니다. 보수가 던져줘. 그러면, 진보 미디어나 진보에서 막 물어뜯어, 자기들끼리. 왜냐면, 자기들은 우리 편도 이렇게 객관적으로 비판할 네. 수 있는 그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미디어다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거든요. 아니 뭐 저는 그건 미디어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예, 네, 그 인정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다른 기대를 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이제 현실을 현실로 인정하는 거죠. 근데 네. 이 얘기는 내가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비슷한 생각인 것 같으니 들어보니까 네. 왜냐하면 매체를 욕하는 거기 때문에.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아. 저도 또 정확하게. 같은 언론인끼리 한번 하시죠, 뭐. 네. 예. 진보 매체들이 그러는 건 제가 보기엔 비겁해서 그런 거예요. 비겁한 게 왜 비겁한 거냐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할 때까지, 그러니까 대가성을 확인할 때까지, 예. 물러나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기본적으로, 보궐선거 전에 사퇴시켜서 부패한 교육감과 보수의 가치를 지키고 간 서울시장을 묶어서 보궐선거에서 한꺼번에 교육감과 서울시장을 먹으려고 하는 구도거든요, 기본적으로. 뭐 그건 잘 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예. 혼자서. 소설입니다. 그런 프레임인데 그렇다고 해서 광로연 교육감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예.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대가성이 인정될 때까지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야 되는, 해야 되는 진보 미디어가 혹은 민주당도 등신들아,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지금 해야 하는 것은 국회를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야 되는, 해야 되는 진보 미디어가 혹은 민주당도 등신들아,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지금 해야 하는 것은 광로연은 광로연의 건대로 엄정하게 수사하고 그렇죠. 사실관계가 나오면 그리고 그것이 대가성 입증되면 그림은 거취를 정하라고 하고 이번 선거는 어디까지나 오세훈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프레임을 갈라줘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저는 이제 원래 그 얘기를 한 거는 그것 때문은 아니고 네.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교육감 보궐선거를 같이 하는 거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고 그냥 아주 단순하게요. 네. 그냥 어떤 시민이 뭔가 오류를 저질렀어요. 그게 어떤 동기에 의한 것이든 법적으로 시비가 걸릴 수 있는 오류를 공직자가 저질렀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2억 원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네. 돈이 오간 증거가 다 있으니까 사람을 구속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지금. 누구죠? 박명기 교수도. 그냥 통장으로 돈이 왔다 갔다 하고 통장에 다 흔적이 남아있고, 뭐 문서도 다 했고, 증거 인멸할 수도 없으니까, 불구속하고 재판하면 됩니다. 유죄 확정되면 감옥에 보내도 되니까. 광로연 교육감의 경우에도, 본인이 지금 사실관계를 밝히고 대가성이 없이 했다고 본인의 주장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주장과 검찰의 주장이 맞서겠죠. 그러니까 결국 그걸 판정해준 건 법원이 판정을 해줄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태도는 아, 이 사람이 오류를 저질렀구나. 근데 이 오류가 어떤 성격의 오류인지를 누구도 예단하기 어려우니까 그것이 법적으로 벌을 받아야 되는 짓이었는지 그냥 현명치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야 될 일인지가 좀 확정될 때까지는 우리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이것 때문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는 그 단순한 원리에 입각해서 좀 여유를 가지고 이걸 봐주자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보면은,
대단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예. 접근이고 우리 자유주의자들은 그 점을 굉장히 중시해요. 합리적인 접근이고 그것은 논평가들이 할 수 있는 태도지만 정치는 그런 태도 취하면 안 되죠. 유시민 대표는 그런 태도 취하면 안 되죠. 그것이 야, 좋아요. 바꿀게. 그러면. 그거는 너무 제가 해야 될 얘기고 거꾸로 교육감은 사퇴하면 안 됩니다. 사퇴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예. 그렇게 결론을 내고 그렇죠. 그것은 정수와 유시민 대표가 합의한 걸로 예. 그건 논평가들이 할 얘기고 그게 맞죠. 그게 원론이고 아니 우리가 정치적 입장을 정할 때에도 네. 철학적이고 법리적인 토대 위에서 생각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사퇴하면 안 되는 거죠. 과학교육감은 지금 사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예. 검찰의 주장인 거예요. 검찰의 주장.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진보 진영은 자기들끼리 먼저 쪼그라듭니다. 혹시 뭐가 나오면 어떡하지? 그렇지. 혹시 나왔다 내가 조금이라도 편들다가 나까지 그러면 좆되잖아. 그러니까 가장 맵시 있게 나가는 방법은 사퇴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비겁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누가 말 못해 그런 거. 그런데 그 주장은 아주 깊숙이 들어가 보면 나는 우리 편이라고 편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 혹시 내가 그 사람 편을 들었다가 나도 망가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그리고 자기는 합리적이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것이 우리 쪽 편에 피해가 올까 빨리 끊고 싶은 마음. 이게 다 비겁한 마음들이거든요. 제가 한명숙 총리 쪼잔한 마음이에요. 한명숙 총리 간대긴 작아가지고. 아니 이제 우리 여러 번의 악몽이 있는데 네. 한명숙 총리 이 곽영욱 씨 사건이 처음 나왔을 때도 언론에 그 소위 진보 매체의 기자들까지 저한테 충고를 많이 했었어요. 뭐 골프백도 있다고 그러고 뭐 라운딩도 했다고 그러고 뭐도 했다고 그러니 간이 작아서 그래요. 간이 했다니 당신 너무 나서서 네. 한 총리 건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 당신까지 피해본다 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명숙 총리님을 잠깐 만나서 그분의 어조, 태도, 말씀의 내용을 딱 들어볼 때 5분 만에 이것은 죄가 없는 것을 만들어낸 것이라는 심증이 왔죠, 저한테. 저도 한명숙 총리 몇 번이나 만나봤지만 예. 그럴 수 있는 양반이 아니죠. 간이 작아서.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이거는 아주 비열한 정치적인 탄압이고 뭐 이렇게 막 세게 나갔단 말이죠. 예. 근데 이제 이번 사건 경우에도 이제 참 그게 주장 대 주장이 맞서는 건데 뭐 유야를 막느라고 이런 빌미를 줬으니까 사퇴해라 지금 그렇게 분위기가 가는 것이 저는 좀 마음이 많이 걸려요. 그게 보수가 예. 진보를 죽이는 코스입니다. 왜냐하면 던져주면 진보 매체에서 진보 진영이 먼저 나와가지고 자기들끼리 사퇴라는 이지랄들 하거든요. 아니 결론도 안 나는데 딱 던져주면 그 프레임이 딱 갇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비겁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편 들어주다가 자기가 좀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같이 같이 다치면 되잖아. 조금 그 사람이 대신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그 대신 해줬잖아 그 사람이. 예. 그러면 씨발 좀 위험보다 같이 지면 안 되나? 예. 아 졸라 열받아. 막 비 오는데 어떤 사람이 우산도 안 쓰고 나갔으면 같이 가서 좀 맞아주지. 그러니까 자기는 혼자 집에 있었잖아. 이 사람이 그렇지. 대신 싸워줬잖아. 그러면 좀 위험부담을 같이 잡을 수도 있잖아. 예. 자기만 혼자 도망가지 말고. 알겠습니다. 아, 열받아 진짜. 총수의 말씀 우리 당의 당론으로 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검찰이 주장한다고 해서 검찰 주장에 혹하고 넘어가거나 그 프레임에 갇히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예. 민주당부터 이 바보들은 맨날 제일 먼저 튀어나와. 제일 먼저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오세훈이 이번에 걸었을 때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이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사퇴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불리하게 돌아올까 봐. 아니 빨리 사퇴하라고 그랬지 차라리. 네. 나중에 총선 때 같이 가면 같이 가면 불리하니 덤으로 죽을까 봐. 이번에 민주당에서 이렇게 나온 이유는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것이 자기들한테 피해를 끼칠까 봐 똑같이 차단막부터 치고 있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게 보는 거야. 민주당도 그랬었고.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사실관계가 명확해질 때까지 왜 관두라고 그래? 왜? 예. 진보 매체들이 제일 먼저 관두래. 이 등신들이. 관두지 말고 검찰에게 대가성을 인정하고 요구해야죠. 그렇죠. 대가성을 인정하고. 그게 무죄 수정의 원칙. 그렇죠. 대가성을 인정받으면 당장 물러나고 광로에는 다시는 교육이나 정치를 하지 말라고 요구하면 되잖아 그때. 근데 먼저 쫄아가서 지 혼자 잽싸게 도망가요. 그리고 그게 맵시 있거든요. 자기는 다칠 이유가 없잖아 그렇게 하면. 아, 씨발. 그러면은 자기는 언제나 우리 편임에도 불구하고 정의의 편에 섰던 것이 되거든요. 예. 그게 딴지일보, 지금 이 주장은 딴지일보의
이 사설에 이제 논설 의원들의 멋이기로 나와야 되겠죠. 이? 그러니까 아, 예. 나는 꼼수도 아 씨발 나는 꼼수도 빨리 녹음해야겠다. 예. 그럼 이제 역시 딴지일보가 국민참여당하고는 국민참여당 당론과 딴지일보의 사설을 상당히 유사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이 그 대통합 있지 않습니까? 진보 대통합. 예. 어 그 한 번 더 해야 돼요. 다시 불러줘 씨발. 아, 하다 보니까 막 혼자 얘기하니까 막 열받네. 하여튼, 우리. 여러 명이 같이 열받아야지. 아니, 우리 입장은 진보대통합은 참여당까지 포함해서 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데, 지금 매우 어려워져 있어서 마음이 안 좋다. 그런 게 우리 생각입니다. 어쨌든, 한 가지 얘기를 꼭 하고 가야 되겠어요. 유시민 대표는 말이죠, 사사롭지 않은 사람입니다. 권력 의지 없고요. 그러나, 그게 멍청하다는 거예요, 제가. 정치를 시작했으면 권력 의지를 가지고 쟁취를 해야지. 응? 맨날 이거는 제가 유시민 대표를 굉장히 오랫동안 알고 사석에서도 오랫동안 봐왔고 누님들도 다 알고 누님들하고도 오랜 얘기를 해왔고 예. 그래서 그 속에 들어왔다 나왔다 몇 번 한 사람으로서 예. 하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봐야 국민참여당의 행보가 이해가 가는 거죠. 안 그러면 무슨 또 짠머리를 굴리고 있나 이렇게만 보게 돼 있고 그리고 그런 인상을 준 것이 아마도 그 참여 그러니까 진보 대통합의 걸림돌이 되기도 할 거예요. 그 사람들 안 믿거든요. 유시민 대표가 무슨 술을 쓰고 있고 유시민 대표가 어떻게든 그렇게 묶어가지고 예. 대선 후보로 나가려고 자기들 들려를 세우고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겠죠. 당연히 뭐 당연한 의구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저는 거꾸로 그럴 정도의 정치적 의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없어. 아 저를 위한 변명은 그만해 주셔도 돼요. 왜냐하면 제가 10년 동안 한 번도 대신 변명해 준 적은 없어요. 네. 정치인 얼마나 제가 요새 불쌍해 보였으면 총수께서 이렇게 정치인이 뭐 자기가 한지 자기가 욕먹는 거 어떻게 해. 자 제가 5시 반에 민중의 소리 인터뷰가 예정돼 있었어요. 여기서 같이 하자 그래요 그러면. 아침에 뭐 이래 인터넷 방송에 하다 보면 한 시간 두 시간도 하는 거지. 지금 이제 벌써 25분 초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 다시 불러줘. 나만 나오게 해줘 그러면. 꼭 김방망이 들고 휘두른다고 홈런 치는 거 아닙니다. 자 오늘 오늘의 주제인 13마린 문재인 현상에 대한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여러 이 거의 이 뭐랄까요? 무당 중에. 무당 내지 여하튼 예언자적 말씀을 오늘 충분히 들었습니다. 지식인의 해안이라고 해주세요. 지식인은 얼어 죽을. 예. 뭐 클로징 그런 것도 있습니까? 예, 이제 저 총수께서 이렇게 와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황송하게 저희가 네. 생각한다는 점을 다시 이 국민참여당 5만 당원의 문재인 된다! 꼭 자, 맡기고 갑니다. 유언을 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문재인 오늘 주셨다면 그 얘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 문재인이 네. 된다. 의심하지 마라. 그리고 이번 이미 선거는 시작됐다, 사실은. 역사상 가장 빠른 대선이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리고 굉장히 혼탁하고 혼란스럽고 판단이 어렵겠지만 그때마다 나는 꼼수다를 통해서 정론을 받아들이시고 예. 그리고 가끔 유시민 대표의 얘기를 가끔 귀담아 들으세요. 예. 가끔 뭐 나는 꼼수다에 특별 게스트로 저를 한번 불러주시는가 한번 나 불러가지고 예. 아작 예.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문재인은 된다. 네, 박광노현은 사퇴하지 마라 절대. 예, 네. 알겠습니다. 그걸 마지막 말씀으로 하면서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간인데 오늘 우리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와의 특집 대담으로 문재인 현상을 중심으로 1시간 반 가까이 지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냥 나 꼼수 스타일로 그냥 맞짱을 하면 할만은 한데 네. 이 어준 총수는 여전히 언론인이고 저는 지금 정당의 대표로 돼 있어서 되게 좀 불가피하게 약간의 무게를 생각하다 보니까 상당히 일방적으로 밀리는 대담이 그리고 유시민 대표는 말이죠. 만약에 예. 사석에서 얘기를 이렇게 논쟁으로 하면 절대 지지는 않는 사람이에요. 예. 그게 문제죠. 절대 지지는 않는 사람인데 대표로서의 가오는 다 사라지죠. 그게 문제입니다. 보직이 깡패라고 그런 말들 다시 군 제례한 후로 처음으로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날입니다.
이 버나드 쇼록을 우리 작가가 오늘 여러 개를 올려놔줬는데요. 아까 뭐 우물쭈물하다가 내일을 줄 알았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게 다 있는데요. 이 말도 제가 대본에는 없는데 버나드 쇼 말이 아닐까. 뭐라고? 이 세상의 모든 공동묘지는 엄청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어, 그 중에서 가장 증상이 심한 사람들이 국회 모였어. 아, 예. 제가 이제 오늘 김어준 총수와 한 시간 반 가까이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뭐 이거 듣긴 들었어요? 이거 몇 명 들어 이거? 어, 이거 장난 아닙니다. 너무 그러지 마세요. 나 꼼수만은 못하지만. 장난일 것 같은데. 예. 그렇게 하고요. 버나드 쇼. 뭐 정보 이... 없어요? 통계 실시간인데? 아, 예. 말해요. 그냥 들리면 어때? 예. 예? 동접이 3천? 3천 명? 예. 아, 3천 명. 뭐, 그, 뭐 약속하네요. 이? 우리 CM 보다 적게 듣는구나. 예. 이, 다른 건 치우고, 작별 선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노래만 소개하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아, 노래도 있어요? 예, 이건 강산애가 부른 노래인데요. 저작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뭐, 알바 아니고. 대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제, 뭐, 제가 요즘. 참여당에서 해라고 있겠죠. 예, 우리, 네. 저, 진보신당에 계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광노현 교육감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소위 진보 언론에 대해서 오늘 향해서 김어준 총수가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합니다. 강산애가 부릅니다.